야, 준민아. 응. 내일 형 일찍 나가야 되는데 다음에 먹으면 안 돼? 술? 아, 형, 나 오늘 면접 봤잖아. 어? 면접 끝나는데 좀 동생이랑 좀 먹자, 좀. 나 여자친구한테 일단 전화를 좀 해야 되거든? 들어와. 야, 정말 빠뜨리. 어, 간 김에 메뉴판도 갖고 와. 갖고 왔어? 어떡하냐. 왜? 야, 나 전화 한 통만 쓸게. 전화? 형 전화 여기 있잖아. 아, 배터리가 없어. 그럼 충전하면 되잖아. 아,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충전기가 고장 났대. 전화 한 통만 쓰자. 형 어떡하지? 왜? 나 오늘 면접 봤잖아. 거기서 전화 올 것 같은데. 아니, 너 형 저번에 너 여자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술 먹어가지고 형 헤어질 뻔한 거 알지? 알지, 그때. 그래서 그래, 전화 한 통만 빨리 쓸게. 형, 나도 진짜 불려주고 싶은데 회사에서 전화하면 어떡하지? 아, 잠깐만 쓸게, 진짜 잠깐만. 형, 그 잠깐 사이에 전화하면 어떡하지? 아, 왜 그래? 뭐가? 야, 지금 저녁 9시 넘었어. 지금 전화 안 왔잖아. 다 퇴근한 거야, 그러면. 야근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. 아, 왜 그래? 아까워서 그래? 아, 그 전화 한 통 가지고 너무하네, 진짜. 뭐 아까워? 형, 나 형 그렇게 봤어? 봐봐. 배터리 지금 97% 있고 나 이거 전화도 무제한이야. 이거 쓰게 해주는 건 일도 아니야. 그러니까 전화 한 통만 쓸게. 아니, 회사에서 전화 오면 어떡하냐고. 왜 그래? 준민아. 어. 내 말 잘 들어봐. 어? 너 네이버 면접 봤다며. 봤지. 네이버가 막 대기업이야. 그럼 뭐 한두 명 왔겠냐? 만 명 왔어. 그래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심사를 봐야 되고 합격자, 불합격자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오늘 안 오면은 내일 전화가 오는 거라니까. 그럼 내일 빌려주면 안 될까? 내일은 내 것도 충전 돼 있겠지. 그럼 내일 형 핸드폰 쓰면 되겠네. 아, 내가 지금 필요하잖아. 그럼 지금 빨리 전화해. 아, 배터리가 없다고, 배터리가. 그럼 충전하면 되잖아. 충전기가 고장났대. 그럼 어떡하지? 그럼 이거 야단났네. 와, 이거 어떡해? 야, 이 시간이면 전화했겠다. 이 시간이면 충전을 했겠다. 아, 왜 그래? 빨리 충전하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. 아, 충전기가 고장났다니까, 이씨. 아, 형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왜 화를 내. 아니, 그럼 내 거 핸드폰 쓰면 될 거 아니야. 그래, 그럼 전화 좀 줘봐. 근데 회사에서 전화하면 어떡하지? 아, 그럼 안 되는 거잖아. 야, 어, 준비라. 너 왜, 뭔데 지금? 뭐가? 왜 그러는 거야? 너 나한테 평소에 뭐 쌓인 게 있었어? 아니, 쌓인 거 뭐 전화 얘기해. 지금 얘기해. 그럼 내가 사과할게. 사과하는 게 아니, 형 충전기가 필요한 거 아니야? 아, 그래, 충전. 충전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 지금. 그럼 내가 충전기 빌려주면 되겠네. 와, 심지어 또 충전기가 있었어? 어.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해? 그러면 형은 왜 충전기 빌려달라고 말을 안 했어? 야, 됐고, 어? 충전기 줘봐. 빌려달라고 했으면 내가 이거는 바로 빌려줬지.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. 심장? 아, 됐어. 주인, 시끄러워. 아, 너 갤럭시야? 어. 나 아이폰인데? 그럼 어떡하지? 아. 어. 근데 왜 그러는 거야? 마지막으로,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. 어? 진짜 딱 1분만 전화할게. 딱 1분만 쓸까? 딱 1분만. 진짜로? 어. 그래, 그럼 딱 1분만이야? 오케이. 아, 잠깐만. 왜 또? 아, 근데 형이 전화했는데 여자친구가 형 전화한지 모르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딱 57초에 전화를 받았어. 어, 내가 지금 준빈이랑 같이 있어 말하려고 했는데 60초 지났는데? 너 미친놈이냐? 지난 거잖아. 너 왜 미쳤어? 아,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. 왜 그래? 너 요즘 뭐 이상한 거 해? 아니, 경우의 수가 있잖아. 진짜 나 진짜 답답해 죽겠다, 형. 아! 아, 야, 문자 돼? 문자는 괜찮지? 진작부터 문자를 얘기했어야지. 문자도 안 되겠다. 왜 또 안 돼? 아니, 형이 지금 문자를 쓰고 있다가 거기서 전화가 왔어. 형도 모르게 받았다? 근데 형이 당황한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끊어버려. 그럼 거기서 건방지다고 나 불합격시키면 어떡해? 이거 정신병신인가? 정신병신은 뭐야, 형? 아, 너 그럼 평생 전화 안 쓸 거야? 합격자 전화 올 때까지? 그럴 거야. 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네가 안 받았어. 그게 합격자 전화 못 할 거야. 그럼 받아야겠네? 합격자 전화 아니면? 그거 안 받고 기다려야지. 맞으면? 받아야겠네? 아니면? 안 받아야지. 뭐 나한테 연락하냐, 진짜. 왜 그래? 아니, 뭘 미친, 형 여기 그... 아...